안녕하세요. 이프코스 미디어 손은설입니다. 오늘은 하나생명 e스포츠 도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요. 광동 브릭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이제 광동 브릭스가 오늘 경기 전 기준으로 4위였고 저희가 3위여서 이제 순위가 좀 경쟁되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2대0 깔끔한 승리로 또 입이 탈환하게 돼서 좋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정말 많은 롤 팬분들께서 기대해 주셨는데요. 오늘 광동전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만라이너 선수인 두두 선수가 어떤 챔프할지 좀 예측하면서 뱀픽을 좀 준비했고요. 그리고 좀 아래 뱀픽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자신 있어 하는 구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아요. 네. 이전 경기에서 킹겐 선수도 나르를 적극적으로 선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현재 나르가 1티어로 차고 올라온 건지 나르 픽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. 나르 같은 경우에 좀 든든한 탑 구도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, LPL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나르를 선호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장단점이 확실한 뚜렷한 그런 챔피언인 것 같아요. 나르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뭐가 있을까요? 단점부터 말하면, 라인전이 센 상대로는 초반에 많이 밀릴 수 있다 정도고, 장점은 이제 초반에 잘 넘기면 후반에 사이드가 강하다? 경기 초반에 체급으로 전라인이 압도하고 있다가 킬을 하나둘씩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. 당시 팀 내에서 어떤 콜들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. 게임 초반에 브랜드가 많이 말렸었는데, 브랜드가 킬을 조금씩 먹으면서 중후반에 이제 좀 한타 핵심 챔피언이 됐는데,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타 콜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싸울지, 그런 콜들이 오가면서 이제 한타 때 브랜드를 먼저 잡는 그런 상황도 나온 것 그럼 위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? 평온했나요? 같아요. 아니요. 이제 왕호 형이 피너 선수가 네. 좀 이제 브랜드가 잘 컸으니까 약간 브랜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런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, 이제 제카 선수도 루시안으로 몇번 죽더니 조금씩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군요. 상대 브랜드가 급성장하면서 경기 흐름을 알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, 24분쯤에 나온 한타에서 도란 선수가 브랜드를 잡고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. 팬들도 이 장면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. 당시 한타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? 이즈리얼이 비전이 빠진 타이밍을 상대방이 잘 노렸다고 생각했는데,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브랜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타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브랜드 위치를 보고 좀 빠르게 플래시 W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유난히 한타 각을 좀잘 보시는 것 같은데, 이거 육감인가요? 솔직히 한타는 좀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다면 오늘 1, 2세트 경기, 본인의 경기력을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요? 오늘 한 7.5점 정도 된것 2.5점은 왜 깎인 거죠? 같아요. 좀 유리한 상황에 개인적인 실수로 이제 막 브랜드 킬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좀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, 이 1라운드 경기 총평해 보신다면요? 일단 1라운드 7승 2패 성적으로 끝나게 됐는데, 전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2패가 되게 뼈아픈 패배라고 생각해서, 이 2라운드 때는 꼭 졌었던 팀들에게 복수하면서 또다 이겨보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또 토요일에 T1과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. 지난번에 승리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. 이번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실지 각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2라운드 첫 시작이 T1전인데, 저희가 저번 주에 T1전에서 이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 잘 살려서 T1전 승리하면서 2라운드 분위기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1라운드 열심히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2라운드 때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하나생명 e스포츠 도란 선수 만나봤습니다.